네, 혁신 중소기업이죠. SAT. 네, 오늘 선정에 오셨는데 좀 들어볼까요? SAT라는 기업이 제가 사실 그전에는 뭐잘 알지 못했던 그런 기업이기는 합니다.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비자분들이 봤었을 때 그렇게 친숙한 기업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요. 보통 이제 B2B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수 있고 교통 인프라 관련한 그런 부품을 제조를 하고 납품을 하는데 주로 이게 고정식 측중기라고 해서요. 요게 이제 그 납품을 하는 처가 도로공사라든지 국토부 산하기관 쪽으로 납품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기 힘들었던 거예요. 그렇군요. 그런데 네. 최근 들어서서는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윤종원 네. 기업은행장께서 SAT라는 회사를 또 방문을 맞아요. 두 했습니다. 회사 중에 한 곳이더라고요. 방문한 곳 중에. 네, 맞아요. 네. 최근에 이제 기사가 맞아요. 났었는데 네. 앞으로가 이제 기대가 되는 중소기업이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방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. 네.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저는 사실 그 전에는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네. 이번에 원희룡 제주도지사 네. 관련해서 이 정치 테마성 이슈에 또 분류가 되어 그래요? 있더라고요. 네. 네. 지역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, 그런데 또 주목을 해볼 만한 부분은 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그동안 계속해서 이 도지사를 해오셨는데, 그렇죠? 이번에는 내가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선에 혹시 네.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얘기들이 또한 차례 나오고 돌면서, 있죠. 네, SAT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재료가 주가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힘을 받는 그런 요소로 보여지고 있고, 오늘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거의 한 10%를 넘어서는 그런 이제 상승이 일시적으로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. 네. 그날 그 윤종원 기업은행장 방문했을 때 거기 대표님께서 2차 전지 소재 개발도 성공했다고 현재 양산하고 앞두고 있다 이런 또 말씀도 하셨던데 이 기업이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미래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네요. 기술력이 일단은 있고요. 그리고 교통 인프라 관련해서 이제 만들고 있는 이런 그 제품들이 진입 장벽이 아주 그 낮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. 네. 아마 그러한 일련선상에서 이 전기차 관련해서 워낙에 각광을 받고 있는 산업 쪽에 또 한번 그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. 네. 이렇게 뭔가 좀 자신감 있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또 호응을 줄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또 이제 주목을 해볼 만한 부분은 네. 아무래도 이런 교통 인프라 관련한 그런 제품군들 사실 대규모 SOC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크게 뭔가 좀 실적 성장을 큰 폭으로 할수 있는 커다란 변수가 없는 그런 네. 상황이거든요.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보면 또 GTX라든지 이런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. 수도권 광역망을 연결을 해주는 그런 철도 사업들이 조금 더 지연이 됐었던 상황이에요. 그랬죠. 그런데 이것을 또다시 챙기는 그런 이제 정책적인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.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될것 같고요. 네. 주가의 움직임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차트를 지금 잠깐 보시면 네. 오늘은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. 네. 오늘 이제 급등했다가 4%대. 사실 이제 장중 대비해서는 조금 밀리기는 하는데 네. 3,150원대가 이 회사가 이제 올라갈 만하면 이 구간대에서 약간 좀 부딪혔었던 천장권 가격이라고 네.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도 거래량 동반해서 약간 돌파를 하는가 싶더니 일단은 조금 내려온 상황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중기 추세가 무너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1월에 이 매물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. 2,900원에서 3,000원 매물. 과거에 좀 물리셨던 투자자분들의 매물을 좀 소화를 하고 난다면 이 3,100원이라는 허들을 또 넘어설 수 있는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뭔가 리스크 관리 가격을 좀 잡고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을 만한 종목이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합니다.